hummingbird. Humming, humming 뭐야? Hum. H에 humming. Humming.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 게 humming이지, 그치? Hummingbird. 노래하는 새쯤 돼. 우리 말로 번역을 한 벌새예요. 벌새. 벌처럼. 벌처럼. 벌처럼 생긴 건 아닌데 벌처럼 있잖아. 얘가 꽃에 꿀도 먹고 샌데 벌처럼. 그리고 벌처럼 날 수가 있어.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새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냥 떠든 채로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벌새야. 여러분이 여지껏 본 적 있습니까? 바오밥 나무 때도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4번 투사라고 했죠?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완료에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타인이야, 티디가 아니라 작은 새. 휴즈의 반대말이 타인이지. 당신 여태까지 작은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C가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목적어. 자, 이거 목적 보호자리네. 지각동사는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현재분사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도 쓸 수 있지. 그치? 절대 쓸 수 없는 게 뭐야? 투부정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딩들도 다 아는 거야. 이건 안 돼. 지각동사, 목적어, 그 뒤에 투부정사. 이거 안 되는 거야. feed란 단어는 명사일 때는 먹이, 사료야, 사료, 먹이. 동사일 때는, 자동사일 때는, 지금 자동사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일 때는 먹고 살다라는 뜻이고, 타동사일 때는 먹이다, 먹을 것을 주다란 말이에요. 자동사로 쓰인 거야. 참고로 feed의 과거형 어떻게 생겼어? fed. 과거분사, fed.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거 알죠?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 feed가 명사로 아까 사료만 얘기했는데 또 유명한 거 있잖아. 또 뭐 있어? feed가 유명한 걸로. 우리말로 feed라고 쓰잖아, feed. 페이스북 보면, 얘들아, 페이스북 보면, 트위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보는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놓잖아, 올려놓잖아. 그게 feed야. 그걸 feed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발음을 이렇게 쓰면 feed, feed. feed가 그런 뜻도 있어. 그 피드가 이 피드의 영어로. 여러분은 한 작은 새가 꽃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벌새야. That's a hummingbird. 그것이 바로 벌새입니다. 어떻게 이 새는 하버. 이것도 봐.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야.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이 이 문장의 일부가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라 그냥 의문사절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야. 직접 의문이지. 그랬을 때 주어나 동사가 도치돼야죠. 도치됐잖아. 원래 이게 this bird can hover인데 can이 앞으로 나갔죠. 직접 의문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hover란 동사는 한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뜬 채로 있죠. 뜬 채로 이렇게 날 헬리콥터 생각하면 돼. 헬리콥터 같은 거. 벌 같은 걸 생각하면 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날개짓 하는데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멈춰 있을 수 있어. 그걸 하버라고 하는 거야. 공중에 체류하다라는 뜻이야. 공중에 체류하다. 자동사로 하버라고 하는 거. 하버. 공중에 머물다. 공중에 체류하다라는 동사야. 이 새는 어떻게 인디에어가 공중에잖아. 인디어란 말 없어도 하버 자체가 공중에 치료하다는 뜻이지만 벌처럼 어떻게 벌처럼 공중에서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날개짓을 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 How come? 왜? How come이라는 얘들아 How come이라는 자 뜻이 뭘까, 얘들아? How come은 어떻게 왔냐가 아니라 How come은 왜란 뜻이야. 왜. 그러니까 일종의 의문사지. 근데 되게 특이한 의문사야. 특이한 의문사야. 왜? 봐라. 이게 지금, 이게 봐. 직접 의문이거든요. 똑같이 봐. How come이랑 why가 뜻은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됐단 말이야. 여기는 도치가 안 됐지. 그치? How come은 도치하지 않아요. How come이라는 의미사는 절대 도치하지 않는 거야. 그냥 정상적인 주어 동사 정치 정상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 How come 주어 동사 왜 S가 V하냐 하는 거야. How come은 왜란 뜻인데 그리고 부어체적인 표현이야. Y보다 훨씬 더 부어체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듣기 같은 데서 How come 많이 나오잖아. How come 다음에 절이 오거든 왜 S가 V하냐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얘들아 이걸 같은 의미로 Y를 썼어.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 직접으로. 물론 이 Y 절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쓰면 간접으로니까 그때는 Y 다음에 주어 동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자, 직접 의문일 때 말하는 거야. How come은 어떤 경우, 직접 의문이든 간접 의문이든 How come은 어쨌든 무조건 뒤에 이렇게 도치되지 않은 절이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참고로 알라는 얘기야. 왜 그것은 그것이 뭐야? 이 세죠. 허밍버드죠. 왜 그 벌새는 such 그런 형용사로 했지? 그런 아름다운 feather가 깃털이야. 깃털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 새는 그런 아름다운 깃털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똑같이 왜인데 앞에는 how come 뒤에는 why를 쓴 거야. 여기는 뒤에 꼭 도치가 되어 있는 직접으로니까 왜 그것의 발은 이치는 이세 소유격이라고 얘기했죠. 벌새의 발은 왼쪽 오른쪽 복수 후세 복수가 fit잖아. 그리고 왜 벌새의 발들은 보일까? So 매우 weak 연약하게 보일까? Look이 보이다라는 의미네. Look이 보이다라는 뜻일 때 우리가 흔히 이걸 감각동사 또는 오감동사라고 부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오감동사 또는 감각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감각동사나 오감동사는 형용사 보호를 갖는 거야. 형용사 보호만 가질 수 있어. 다른 보호는 가질 수가 없어. 명사 보호 못 가져요. 그거 알지? 감각동사, 다른 말로 오감동사는 뒤에 꼭 형용사 보호만 올 수 있는 거야. 명사도 보호. 만약에 명사 걸리면 앞에 전치사 like를 붙여야 돼. 뭐 look like 이런 식으로. 형용사 왔죠? weak. 여기를 부사로 줄 거란 말이야. weakly 이렇게. weakly. 우리말로 약하게 보이다. 저게 맞는 것 같지. weak은 약한. weakly는 약하게. 우리말로 하면 약하게 보이다. weakly가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국어랑 영어랑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은 더 많아. 우리 국어에서 이게 해석이 약하게 부사로 해석된다고 해서 영어에서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감동사 뒤엔 반드시 뭘 써야 돼? 형용사. 그렇지? look 형용사. 뭐 여기까지 특별하게 중요한 거 없고 이렇게 생긴 거야 벌새가. 되게 조그매. 꿀 먹는 거야. 꽃의 꿀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날면서 벌처럼. 다른 새들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머무는 새 날개 짓하면서 뭔가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벌새 되게 조그마하고 이쁘고 노래도 잘해. 자, 이 벌새가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뽀로로에 나왔죠, 뽀로로. 그치? 뽀로로에 누구야? 해리. 뽀로로에 해리가 벌새야. 저게 하버야, 저게 하버. 한번 불러줄게. 아니, 정말 괜찮아. 화내지 마. 개굴, 개굴. 왜 벌새 이름이 허밍버드야?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자, 저게 벌새예요. 허밍버드. 뽀로로에서 봤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해리가 바로 허밍버드야. 자, 이제 신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설명이 등장하겠죠? 이분 심지어 더 스몰리스트, 최상급이잖아.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앞에 덜을 붙였지. 심지어 가장 작은 생명체도 가지고 있다. 유니크한 기프트를. 바오밤 나무에서도 유니크란 단어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과에서 핵심어가 뭐야? 유니크야. 지금 이 이과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식물과 동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 동물들의 얽힌 신화 그리고 실제 과학적인 설명, 바오밤 나무는 왜 그렇게 생겼고 벌새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기프트는 얘들아, 기프트는 원래가 선물이잖아. 하늘이 준 선물이니까 재능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이것은 재능이야. 심지어 가장 작은 생명체도 creature, 생명체, create의 명사잖아. 그만의 고유한, 유니크랑 거의 같은 말이 뭐라고 해서 peculiar라고 했지? 그래. 그만의 고유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gift는 talent의 의미야.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마야라는, 얘들아, 마야라는 문명이 있었지? 나라가 있었죠. 그 형용사 마얀, 마야 문명의 한 신화, 미스사지와 같지.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the great god, 위대한 신이 had, 가지고 있었다. A few, 몇몇, 작은, leftover. 이것도 듣기에 되게 잘 나오거든. leftover인데, 그냥 leftover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이게 명사일 때는 남은 음식이야. 형용사일 때는 남겨진 그 말이야. 형용사거든. 다 쓰고 남은, 남겨진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 피자 한 판 시켜서 다 못 먹으면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잖아. 그치? 그런 걸 랩도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어? 먹다가 남은 음식 그걸 랩도버라고 해요. 형용사로 쓰인 거야. 몇 개 작은 남겨진 조각들을 신이 가지고 있었어. 왜 a few를 썼을까? 왜 a little 쓰면 안 돼? 자, few는 수를 말하는 거, little는 양을 말하는 거지. a를 붙였으니까 a few는 수가 조금 있는 거야, 소수에. a little은 양이 조금 있는 거야, 소량에. a를 빼면 그냥 few는 수가 없는 거야. 그치? little은 양이 없는 거야.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긍정 부정이 달라져. 자, 일단 a few랑 a little는 다 긍정의 뜻이야. 수가 조금 있는, 양이 조금 있는. 근데 왜 a little은 안 돼? 뒤에 뭐가 나와요? 복수명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little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근데 원어민들조차 어떤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힘들어. 그리고 대부분의 명사들은 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chance 같은 거. 자,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일 것 같아? 셀 수 없는 명사일 것 같아? 그때그때 달라. 어? 뜻도 똑같이 기회인데 어떨 때는 이 chance가 셀 수 있고 어떨 때는 셀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냥 chance라고 하고 어떨 때는 off-chance. chance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man이랑 much를 구별하고 few랑 little 구별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어? 원어민조차 힘든데 원어민이 아닌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many 다음에 복수명사, much 다음에 단수명사 똑같이, few 다음에 복수명사, little 다음에 단수명사 그렇게 알아두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뒤에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a few를 써야지. a little 쓰면 안 되겠죠. 반대로 앞에 few를 썼으니까 뒤에는 꼭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왜 pieces 안 하고 piece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한국 학생들이 영작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런 거예요. few 다음에 단수명사 막 쓴단 말이야. 꼭 복수명 써야 되는데 little 써야 될 때 few 쓰고 few 써야 될 때 little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태초에 처음에 위대한 신이 몇 개, a few, a few는 둘, 셋, 요 정도 느낌이야. 몇 개, 소수의 작은, 다른 거 다, 다른 생물 다 만들고 남은 그런 재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조각들이 있었어. after. 자, 뭐 전치사 동명사로 봐도 되고 접속사랑 분사로 봐도 상관없어. 만들고 난 후에 모든 걸. of the other birds. 그냥 아던 다른이고 덜을 붙였으면 어떻게 돼? 아더랑 디아더의 차이는 뭐야? 아던 그냥 다른이고 덜을 붙이면 나머지에가 되는 거. 뜻이 완전 달라져. 아더는 다른, 디아더는 나머지에. 나머지 새들 모두를 만들고 난 후에 뭐 독수리도 만들고 뭐 비둘기도 만들고 타조도 만들고 참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다 만들고 재료가 좀 남은 거 조금. 아유, 버리긴 아깝고 신이 굉장히 어 절약 정신 투철하셨나 봐. 아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깝고 이거 뭐 하지? 그래서 만든 게 벌새란 말이죠. 벌새가 되게 조그맣죠. 그는 그가 누구야? 신. 네. 자 대명사가 밝힌 대상이 앞에 있죠. 삽입될 수 있죠. 그는 그 신은 남자 신이었나 보죠. 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는 원치 않았어. 원트는 후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그런 조각들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았어. 웨이스트 낭비하잖아. So 그래서 so가 접사로 쓰였죠. 그래서 그는 사용했네. 그 남겨진 것들을 아까 레프트오버는 형용사로 쓰였어. 여기서 레프트오버는 뭐야? 명사로 쓰였죠. 그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형용사로 쓰였고 여기 명사로 쓰였어. 그 남은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앞에 to 부정사는 명사형법이죠. want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지금 여기 to create는 뭐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형법이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hummingbird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남겨진 그런 조각들을 사용했다. 용장의 위치에 The great God. 그 신은 말했어. 직접 화법으로 말했네. 따옴표 안에 직접 얘기해버려. 내가, 나는 신이죠. 나는 원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만든 거고 make sure는 뭐야? 뭐뭐를 확실하게 하다라는 동사구죠. make sure. 그치? 부동사란 말이야. 접속사 대생략됐어. 자, 이건 참고인데 얘들아 make sure는 뭔가를 확실하게 만들다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 보호고 요 사이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여기 가목적어 이시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진짜 목적으로 후부정사, 대절 이렇게 왔던 건데 현대어에서 관용적으로 가목적어 이슬 그냥 탈락시키고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메시어 다음에 후부정사가 이게 목적어야. 대절이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란 말이야. 원래는 투부정사한 것을 대절을 확실하게 만들다. 그 뭐만 걸 확실하게 한다지. Make sure 뒤에 올 수 있는 건 투부정사랑 대절. 대절이 온 거죠. 부여한 것을 확실하게 하다. 대기하를 확실하게 하다. 중요한 부동사야. Make sure는 확실하게 하다. 접속사 대 생략됐고요. 대절의 주어야. 그 벌새가 날 수 있다.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 벌새가 잘 날 수 있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 그래. 왜냐하면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지 뒤에 절이 있으니까. since가 접속사일 때 뜻이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이유를 나타낼 수 있고요. because 의미로 때문에. 두 번째로 뭐뭐 이유로 줄곧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because 의미야. 그 벌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잘 날 수가 없잖아. 바람 같은 거 불면. 자, 어쨌든 다시 신이 이랬어. 제가 만들고 보니까 재료가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조그맣게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고 보니까 측은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조그만데 이게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던 거죠.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 벌새가 잘 날 수 있기를. 왜냐하면 그 벌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So 따라서 so가 이렇게 문도했으면 부사라고 했죠. 따라서 나는 줄 거야. 이 그 벌새에게 기본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고요. 디어빌러티가 직접 목적어요. 그런 능력을 줄 거야. 어빌러티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예요. 지금 여기 투부정사들이 골고루 명사용법, 부사용법, 형용사용법 골고루 나오네. 어빌러티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어빌러티를 꾸며줘. 뭐뭐 할 능력이야. To fly 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따라서 나는 그 새에게 특별하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앞으로, 뒤로, 심지어 한 장소에서 머물도록. 자, 병렬. and 뒤에 to 부정사. 앞에 to 부정사가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었죠? 그러니까 and 뒤에 있는 이 to 부정사도 역시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의 부정사. to 부정사끼리 병렬된 거야. 자, 지금처럼 to 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투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죠? 생략해도 되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생략 안 하고 남겨둔 거야. 생략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기 투가 없이 스테이 리플체에서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ing 이건 틀린 거지. 부정사랑 동명사는 절대 병렬될 수 없다고 했어. 따라서 나는 그 새에게 의식, 허밍버드라고 했다. 능력, 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뒤로, 여긴 없지만 sideways, 옆으로도 날 수 있어. 뒤로 날 수 있는 새가 어딨어? 벌새밖에 없어. 다른 새들은 앞으로만 나는 거야. 뒤로, 옆으로 벌새만이 가능한 거야. 비행기 중에서 헬리콥터는 공중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있잖아. 비행기는 앞으로밖에 못 가죠? 앞으로, 뒤로 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스테이, 머물 수 있는, 그저 한 장소에, 그저 한 장소에서 머물어. 그게 아까 하버란 단어였어. 하버. 그치? 한 장소에서 머물 그런 능력을 줄 거야. 신이 이렇게 말했단 거야. 신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만든 새야, 벌새가. 신은 좋아했어, 이 작은 새를. 여기서 리틀은 얘들아, 아까 말했던 few랑 대비되는 리틀이 아니에요. 리틀이,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리틀 다음에 단수명사 뭐 그런단 말이야. 리틀이 양을 나타낼 때, 양이 적은 그런 뜻일 때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니까 그때 단수 명사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뜻일 때 비교급이 less고 최상급이 least인 거야. 무조건 리틀의 비교급이 less고 최상급 리스트가 아니야. 리틀이 양만 말한 게 아니라 어린, 그 다음에 작은, 그러니까 리틀이 영의 뜻도 있어. 그 다음에 small의 뜻도 있단 말이야. 이런 뜻일 때에는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다 올 수 있고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 그 다음 이런 뜻일 때, 리틀이 이런 뜻일 때에는 비교급, 최상급, 레스 리스트 아니야. 그럼 없어. 그러니까 리틀이 어린, 작은 이런 뜻일 때 비교급은 그냥 영을 쓰세요. 영거, 스몰러, 영기스트, 스몰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리틀의 비교급이 레스가 되고 최상급이 리스트가 되는 경우는 리틀이 양을 말할 때만, 양이 적은 그런 뜻일 때만 비교급, 최상급인 거야. 리틀이 지금처럼 그냥 작은 이런 뜻일 때에는 좀 스몰의 뜻이잖아. 이런 뜻일 때 비교급도 없고 최상급도 없고 이런 뜻일 때는 뒤에 뭐 단수가 오든 복수가 오든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든 셀 수가 없는 명사가 오든 다 올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는 이 작은 새를 좋아했어. 매우 많이. 쏘대고 있네. 쏘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부사가 왔죠? 쏘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쏘는 매우라는 게 부사야. 이거는 수듭지 많이 했어. 매우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이 쏘를 베리로 바꿔 쓸 수 있을까? 투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 왜 안 돼? 이거 다 매우 매우 매운데 왜 안 돼? 뒤에 대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쏘랑 베리랑 투 이 세 개 매우라는 의미를 갖는 이 부사들 가운데에서 뒤에 이렇게 대절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대절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쏘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 쏘대꿈은. 중학교 때 이거 서술형 되게 많이 나왔죠. 이번에 해송중학교 2학년 서술형 문제, 해송중학교 2학년이야. 서술형 문제에 쏘대꿈이 나왔어. 쏘대까지 영작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 중학교 2학년 때. 쏘대꿈은 되게 중요해. 자, 만약에 1학기 때처럼 나오면 서술형은 안 나오겠지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소대꿈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런 건 좀 외워둡시다. 그래, 이 문장도 외워두세요. 이때 이 소자리에 베리나토 안 되는 거야. 그는 이 작은 새를 너무 많이 좋아했어. 멈추 부사죠. 매니 쓰면 안 돼. 됐. 그래서 이때 이 됐은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거. 생략할 수 있어. 접속사니까. 이 대절을 뭐라고 불러 얘들아? 이 대절을 소대꾸문의 이 대절을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결과의 부사절. 앞에 소는 매우, 뒤에 that은 그래서. 그래서 그 신은 만들었어. 메이트를. 메이트가 뭐야? 짝이잖아. 배우자지. 배우자. 요 단어 알아? 요 단어 알아도 중요한 단어니까 스파우스. 이게 배우자란 말이야. 남편 또는 아내. 그걸 메이트라고 해. 스파우스라고 하는 거야. 그가 신이 짝을 만들어 준 거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벌새에게 메이트, 배우자를 만들어 줬네. 그리고 초대까지 했어요. 신이
동사 병렬이야. liked랑 그다음에 invited랑 and로 병렬된 거야. 그러니까 저 invited라는 동사의 주어가 뭐야? he죠. 주어가 같으니까 생각해 버린 거야. 신이 초대했어. 무드를. 아까도 했죠. 디아더. 나머지 동물들. 자기가 만든 나머지 동물들 모두를 몽땅 다 초대한 거야. 그들의 결혼식에. 요 대여는 누구야? 벌새와 벌새의 메이트. 배우자죠. 그들의 결혼식에. 웨딩은 결혼식이야. 결혼해서 사는 거. 결혼 생활은 메리지고 웨딩은 결혼식을 말하는 거야. 여기 동사가 웨드잖아. 웨드. 이거는 결혼식을 올리다. 결혼식을 하다지. 그렇니?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야. 메리는 결혼해서 사는 거야. 웨드는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혼식에 초대했어. 자, 이 문장도 뭐 삽입 나올 수 있어. 내용상. 이 뒤에 이제 바로 결혼식 광경이 나오거든. Everything, 모든 것. 대명사죠. Every가 들어있잖아. Some, any, no, every가 들어있는 단어는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야. 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Everything, 모든 것. 부정대명사의 특징이 뭐야?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치? 모든 것. About. 뭐에 관한? The wedding. 그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 결혼식 준비겠지.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이 준비가 된 거야. 근데 except for 전치사예요. except for. except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동사일 때는 뭔가를 제외하다. 근데 동사는 잘 안 써. exception. except의 명사가 exception이 제외, 예외잖아 이게. 그쵸? exceptional은 예외적인.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자, except라는 단어는 동사는 잘 안 쓰고 그 뭘로 쓰냐?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 except 뒤에 절이 오면 접속사로 쓰인 거고 s가 v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명사 목적어가 오면 그냥 이 목적어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둘 다 다 돼.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except 뒤에 that을 붙였어. except that.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절만 올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for를 붙였어. except 뒤에 for를 붙였어. 그럼 이게 전치사니까 이때는 명사 목적어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that, for 없이 다 빼고 except를 그냥 접속사, 전치사로 그냥 쓸 수도 있고 이렇게 that하고 for를 붙여서 각각 접속사, 전치사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for를 붙였죠? 그치? 그 무조건 이건 전치사로 쓰인 거잖아. 이 for를 생략해야 된단 말이야. for를 빼도 그냥 except 자체로 전치사로 쓸 수 있어. 참고. except for 뭐를 제외하고 the hummingbirds 그 벌새들 벌써 들이지 신랑 신부니까 그 벌새들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그 아름다웠다. 다 준비가 잘 됐는데 정작 당사자들 신랑 신부는 아름답질 않았어. 아름다웠잖아.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컴마 후 컴마 다음에 후가 나왔죠.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지. 자, 이 후는 원래 뭐였어? and they였지.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쳐 쓴 거야, 간단하게. 왜 후가 they야? 선행사가 hummingbirds, 복수잖아. 벌새들, 신랑 신부들. 그러니까 원래가 and they인데 이걸 간단하게 후라고 한 거야. 왜 후라고 해? 왜? 왜? 자, 일단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 배울 때 선행사가 동물일 때 which 쓴다고 했죠. 그치? 근데 여기는 which 쓰면 오히려 더 어색해. 이게 지금 신화잖아. 그치? 의인화한 거잖아, 의인화. 쟤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해? 의인화한 거니까 who 쓰는 거야. 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선행사가 동물일 때는 which 쓴다고 배웠잖아. 그치? 아니면 돼. 근데 who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우리 국어에서 의인법 있는 것처럼. who. 그러니까 여기서 who냐, which냐 그런 건 안 나와. 근데 이건 나올 수 있죠. 후냐 대시냐. 어? 선행사 동물일 때 됐을 수 있다며 왜 안 돼요? 계속용법이잖아. 계속용법. 관계대명사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됐을 쓸 수 없는 경우. 뭐? 계속적인 용법일 때랑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됐을 수 없고요. 계속적인 용법, 무식하게 말하면 컴마 뒤에 됐을 수 없는 거야. 대신 관계대명사일 때는 컴마 뒤에, 전치사 뒤에 못 쓰는 거야. 나한테는 안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계속 얘기해왔고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그들은 오직 아까 이 신랑 신부 그 허밍버드를 제외하고 그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웠다. 말을 바꾸면 얘네만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오직 가지고 있었다. 플레인 평범한 회색 깃털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신이 만들 때 재료가 별로 없었으니까 회색 재료밖에 안 남았나 보지. 그레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야. 이거 페더가 깃털이야. 깃털인데 큰 깃털을 말하는 거야. 큰 깃털. 겉깃털 있죠. 겉깃털. 속깃털은 뭐라 그래 얘들아. 이 겉깃털 속에 있는 그 깃털은 뭐라고 불러. 니네 겨울에 뭐 입어. 다운 패딩 입잖아. 다운 패딩. 다운. 다운이 뜻이 되게 많지. 아래로란 부사도 있고 형용사로 우울한이란 뜻도 있지만 속깃털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속깃털로 만든 게 덕다운 패딩이고요. 더 좋은 게, 더 비싼 게 거위지. 그치? 거위 속깃털이 더 비싼 거란 말이야. 구스다운 패딩이 바로 거위의 속깃털로 만든 패딩이란 말이야. 다운이 속깃털이고 패더는 겉깃털을 말하는 거야. 걔네들은 오직 플레이 뜻이 되게 많은데 이때 플레이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야. 플레이라는 건 되게 많아요. 뜻이 플레이 명사일 때 평야, 평원 이런 뜻이지 플레인이. 그치? 형용사일 때 평면의 이런 뜻부터 지금처럼 평면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부터 쉬운 플레인 잉글리시하면 쉬운 영어야.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듣기에서 이제 플레이란 말 나오면 무늬가 없는 거. 선생님 지금 무늬가 하나도 없죠. 그치? 무늬 없잖아 그냥. 이런 게 플레인이야. 여기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아니면 폴카다 땡땡이 이런 게 있으면 플레인이야. 플레인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야. 듣기에서 되게 중요해. 플레인. 되게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니네 그 요거트 먹을 때 뭐 딸기 맛도 있고 뭐 포도 맛도 있는데 플레인 이렇게 됐어야 돼. 플레인. 그치? 그게 뭐야 그냥. 보통의 평범한. 그거 플레인. 그거 플레인이 플레인이야. 평범한 그 말이야. 평범한. 여자한테 플레인하다 그러면 she's plain 하면 못생겼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말하면 못생겼다는 뜻이야. 플레인이에. 그리고 그들은 오직 평범한 회색 깃털만을 갖고 있었어. 다른 동물들은 막 화려한데 정작 주인공들은 그냥 회색 깃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새들이 아까 얘기했어. 디아더는 나머지라고. 나머지 새들이 안타깝게 여겼어. 미안하게 여겼어. Sorry. Sorry가 미안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아쉬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Feel sorry 하면 아쉽게 느끼다 그 말이야. For them. 그들에 대해서. 데이 누구야? 그 신랑 신부죠. 그 하객으로 참석하게 되는 그 나머지 새들이 그 새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낀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말을 한 거야. 지들끼리 의논을 한 거야. 동사끼리 변별이죠. 그치? 서로에게. 이취 아더는 대명사야. 특이하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대명사예요. 서로란 뜻이야. 같은 말. One another. 똑같은 말이야. 얘도 두 단어로 되어 있네. Each other랑 one another는 서로란 의미의 대명사야. 대명사니까 전사가 붙어있죠. 우리 국어에서는 서로가 부사거든. 그러니까 이 to를 싹 빼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알았지? 서로에게 할 때 to each other 해야지. 서로 할 때 with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for each other. 대명사니까 앞에 전사가 붙어야지. 전사가 붙지 않으면 틀린 거야. 서로에게 말해. 서로끼리끼리 말하는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데 저 신랑 신부는 너무 칙칙하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서로에게 말했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죠. 제공하자. 야, 주자. 써.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깃털의 일부를 주자. 왜? To decorate. 이때 to 부정사, 목적어 라텐 부사죠. Decorate가 뭐야? 장식하다지. 장식하기 위해서 저 커플을.
저 신랑 식구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깃털의 일부를 제공하자.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다 조금 조금씩 신발로 줬어. 그래서 벌새가 아까 봤지만 색깔이 그냥 형형색색인 거야. 화려한 거야. 뭐 보단 파충 노출발 다 있지 몸에. 다 조금 조금씩 얻어가지고 한 거니까. 아, 물론 신화야. 자, 이 문장. 여러분 다 지금 사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네모. 왜? 연결어로 있잖아. So, 따라서. 따라서 그 벌새들은 받았다. 많은 아름다운 깃털들을 나머지 새들로부터. 자, 태양 또한. 올소라는 부사가 들어있네. 이 문장도 네모. 태양도 초대를 받았나봐. 그 결혼식에 태양도. 태양도 빈손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태양이 깃털이 있어? 줄 건 없고 태양이. 어? 태양은 또한 약속을 했다. 동사들이 되시니까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조리 온 거야. 와, 난데. 항상 이렇게 쓰잖아. 대 타고 와서의 구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양 또한 약속을 했다. 대기하를. 그들의 깃털들이. 벌새들의 깃털들이 would shine. 빛나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야, 내가 깃털이 없으니까, 어? 그래. 그 대신에 네가 이렇게 받은 그 깃털들을 갖다가 더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야. 태양 또한 약속을 했다. 벌새들의 깃털들이 아름답게 shine. 네. 빛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As long as는 접속사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 접속사야. 그 벌새가 looked toward the sun. toward는 전치사죠. toward에도 towards 똑같아. 태양을 향해서. 그 벌새가 태양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야, 네가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햇살 아래에서 너의 그런 깃털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네, 올소가 너식의 문장의 위치. 이게 지금 다 뭐야? 벌새의 신화죠. 왜 벌새가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마야 사람들이 이렇게 신화를 만든 거야. 보면 과학적인 설명. Amazing ability. Amazing 또 나왔네. Yeah. 우리를 놀라게 하는 능력들. Hummingbird의 과학적인 설명. Scientific explanation. 아까가 Miss 신화였다면 그럼 도대체 왜 그 벌새는 그렇게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날 수 있을까? 특히 하버 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맴돌 수 있을까? 벌새들은 가장 작은 새다. 최상급 세상에서. 이 새들은 쉽게 인지돼. recognize 하면 알아보더란 말이야. 선생님, 여러분 딱 얼굴 보고 딱 알잖아. 소리구나, 음지구나, 이렇게. recognize 하는 거야. 인지하다, 인식하다, 알아보다. 거의 같은 말이 identify죠. 그치? 주어가 새야. 새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새가 인지되어지는 거니까 동사의 태가 수동태고요. 부사가 수동태 동사를 수식을 할 때는 B랑 PP 사이에 쓰여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즈가 사이에 들어간 거야. 이 recognize는 일단 이걸 문법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easily recognize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이 새들이 쉽게 뭔가를 알아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문맥과 맞질 않죠. 네, 여기 참고로 recognize랑 바꿀 수 있는 말은 identify라는 동사가 있어. 이게 식별하다 알아보다거든. 여기랑 똑같이 맞춰주면 identified 이런 의미예요. recognize가 이 새들은 쉽게 인지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저거 벌새네 하고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일단 제일 조그만 데다가 하버 할 수 있는 하버링 때문에 due to 전치사 because of랑 똑같은 거야. 그들의 특별한 하버링, 그들의 특별한 이런 공중 체류 동작과 그리고 병렬됐네. due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끼리 병렬된 거야. colorful 형형색색의 색깔로 가득 찬 즉 화려한 깃털들 때문에 우리한테 쉽게 인지된다. 쉽게 눈에 띈다.
they 그들은 벌써들은 flap 명사 겸 동사 flap 자 목적어가 날개면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 날개짓 하는 거야 만약에 목적어가 깃발이면 깃발을 흔드는 거야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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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들은 그들의 날개를 날개짓해 매우 빨리 아까 봤잖아 페리 모습 봤지 막 빨리 어 벌처럼 파리처럼 막 빨리 여기도 쏘댓 구문이지 아 이과의 문법 포인트가 쏘댓 구문이구나 알 수 있잖아 쏘댓이 계속 나오죠 요 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very나 to로 바꿨을 수 없단 말이야 꼭 쏘를 써야 되는 거야 쏘 1학기식이라면 뭐 이런 거에요. 빈칸 이렇게 줄 거 아니야. 1학기 때처럼 낸다면. 이건 접속사라고 했죠. 생략할 수는 있지만 다른 걸로 바꿨으면 안 돼. 뭐 특히 뭐 what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날개를 매우 빨리 날개짓한다. That. 그래서 그들은 make a humming noise. 마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소리를 만든다. make a noise 이게 바로 소리를 만들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마치 노래 부른다 이런 소리를 갖다가 만든다 comma which 자 또 뭘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수업 잘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과의 문법 포인트 자 하나 소댓 구문 두 번째 뭐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 comma who comma which 계속 나오지 그죠 조금 아까 comma who가 나왔잖아 자, 요 위치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허밍 노이즈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엔드고요. 전행사가 단수니까 이 시제 소음이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는 안 되는 거지, 위치. 역시 계속용법이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없고요. 그냥 이 말씀 안 돼. 이제 쓰려면 앞에 엔드 붙여야 돼. 엔딩. 그리고 그것. 즉 이렇게 마치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바로 비동사 뒤에 의부사절을 했죠. 주격 보호로 사용된 거네. 그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벌새들이 are cold. 벌새들이 불러? 불리워지는 거죠. 불리워지는 이유다. 뭐라고? 허밍버드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다.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 일단 소댓 구문이고요. 서술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문장은 작년 같았으면 이거 뭐 거의 무조건 서술형이야. 일단 소댓 구문인데다가 뭐가 또 중요하지? 얘들아 여기 물론 여기도 중요하고 지금 한 문장에 이 한 문장에 아주 중요한 문법이 세 개가 들어있어 소댓 구문 소댓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 그 다음에 why 의문사 why 자 이걸 어떻게 내? because를 준단 말이야 because why 자리에 because 쓰면 틀려 저것도 1학기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이번 2학기 때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Why랑 because는 서로 반대라고 했지 용법이. 우리는 왜 이게 반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Why, 왜, because, 어? 때문에, 어떤 사람 뭐 왜냐하면 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자 공통점은 why든 because든 뒤에 절이 와야 되는데 Y 뒤에 나오는 절은 결과를 나타내. Because 뒤에 나오는 절은 원인을 나타내.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Y 앞에 나오는 절이나 문장은 원인이야. Because 앞에 나오는 절이나 문장은 결과야.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Y는 앞에 원인이 있어. 그리고 Y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절이 오는 거야. Because는 뒤에가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야. 완전히 거꾸로잖아.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Y랑 Because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간단한 예문을 볼게. 간단한 예문. Tom is very kind. Tom은 매우 친절하다. That is why. That is because. He is loved by everybody.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탑은 매우 친절해. 그것이 그가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이유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 탐은 매우 친절하다고요. Why랑 because 뒤에 나온 절이 그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이게 만약에 원이라면. 자, 탐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면 친절한 거야? 사랑을 받으면 친절해지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매우 친절하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지? 그쵸? 이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원인에 해당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의 절이, 요 절이 있죠? 결과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Y인 거야. 근데 이걸 자리를 바꿔서 여기가 만약에 Tom, 앞에 문장이 Tom is loved by everybody. Tom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He is very kind 써보면 답이 반대로 because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또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Y 다음에가 원인인가? Y 다음에 결과든가 원인든가 막 헷갈린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보면 Y를 썼죠? Because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란 말이야. 요 앞에, 요 위치 앞에 나오는 이 절이 원인이야. 그 벌써 애들이 하는 소리를 만든단 말이야.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하는 새라고 불려지는 거야. 그 새들이 하는 소리를 이런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새라고 불려지는 거란 말이야. 원인이고 결과잖아. 그쵸? 그러니까 Y지.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 그러면 이 문장이에요. 그래. 저수령으로 단골로 나오는 문장이야. 이 문장은. 과학적인 설명이니까 have found. 알아냈어. 대기야를. 견제완료네. 견제완료에 뭐 완료용법쯤 되겠네. 막 알아낸 거야. 대기야의 사실을. 동사들이 되시니까 접속사고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다 맛을 왜 안 돼? 왜 맛을 못 써?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니까. 이런 벌새들이 가지고 있어. 또 나왔죠? 고유한, 빠른 그런 날개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잖아. 아, 스트로크는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스트로크는 윙 스트로크, 날개짓이야. 스트로크. 수영법이라는 뜻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 자유형, 배형, 평형, 경형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또 스트로크라 그래. 그 다음 테니스 경기에서 이렇게 공 날라온 거 갖다가 이렇게 딱 받아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스트로크야. 세게 받아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 독해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서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거야. 이게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 거야. 뇌졸중이야 증이 아니라 뇌졸중. 그 뜻을 되게 많이 써요. 뇌졸중. 그래서 스트로크 이런 것도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뭐 T자 쓴다면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이렇게 획. 이것도 스트로크예요. 되게 뜻이 많은 단어죠. 스트로크는. 그래서 윙 스트로크는 이렇게 날개짓을 말하는 거야. 날개짓. 과학자들은 발견했어. 이 벌새들이 고유한 빠른 그런 날개 동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짜잔. 몇 번째 나왔던 계속용법. 여기도. 이 문장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위치 선행사는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unique fast wing strokes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죠? 이 위치는 뭐야? and. 복수니까 day야. 원래 이게 end day인데 end랑 day를 합친 거야.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게 뭐라고?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날개짓.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썼지. 사람이라면 who를 썼겠죠. 잘 안 된다 그랬어. day만 써도 안 돼. 작년에 해송 2학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계속 1학년이죠. 지금 2학년들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1학년 2학기 때는 딱 요맘때쯤이네. 이걸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 그 원래 문장에 end가 없었는데 end를 슬쩍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한 거야. 앞에 end가 있어 틀린 거예요. 왜 틀려? 위치 안에 end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end를 두 번 쓴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작년도 해송고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딱 똑같아. 똑같은 지점. 그때 나왔어.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대신 왜 안 돼? 대신 계속형법을 못 쓰니까 대인은 왜 안 돼? 대인을 쓰려면 사실은 절이고 앞에 절이 있으니까 절과 절은 접속사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엔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 대인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라고? 여기다가 슬쩍 엔드를 싹 집어넣어. 엔드 위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위치를 받고 위치가 요 이거에서 중요한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앞에 엔드를 슬쩍 집어넣는데 그걸 못 찾고요. 해소공연에서 나왔던 거야. 조심해. 앞에도 다 마찬가지야. 앞에 지금 위치가 많았죠. 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 왜 allow 했을까? 여길 만약에 allow 하면 어떨까? 안 돼. 왜? allow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stocks 복수잖아. 아까 and day라고 했잖아. allow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어? allow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strokes 복수니까 복수동사가 와이지면 단수동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llow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지. 목적어, 목적보호를 갖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란 말이야. 이 자리에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닌 동사는 목적보호로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보세요. allow, 목적어, 자,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썼죠? to fly, 여기 목보란 말이야. 이거를 to를 빼서 그냥 fly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fly 아이디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게 뭐라고? 고유한 빠른 나에게 지시 허락해준다. them 그들로 하여금 hummingbird로 하여금 to fly 날도록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리고 심지어 아까랑 거의 똑같죠? to stop to fly랑 to stop이 뭐라고? 병렬 end로 바로 앞에서 했잖아. 투부정사끼리 병렬이니까 이 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그냥 스탑도 괜찮아. 근데 뭔 안 된다고? 여기다가 ing는 안 되겠지. 투부정사랑 ing는 절대 병렬이 안 되는 거야. 스탑핑. 인 미디어. 미디어가 공중이야, 공중. 아까 인디에어라 그랬죠? 같은 말이야. 인디어. 공중에서, 심지어 공중에서 멈춰 있도록 허락해줘. 뭐가? 그 고유한 빠른 날개짓이. 막 빨리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날개짓 할 때 있잖아. 날개 갖다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빨리 해서 잘 안 보이지만 날개짓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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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니까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거야. 뒤에 나오면 팔자 모양으로 날개짓을 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빨리 가 이렇게 하니까 팔자죠. 팔자. 이러니까 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관계대명사의 계속형법 위치, 그 다음에 allow란 동사의 오형식, 병렬까지. 그치? 물론 바로 앞에 문장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야. 그 다음 although, 접속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는 접속사야. 양보역을 나타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것도 많이 했잖아. 이 자리에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despite를 만약에 쓴다면 뜻은 똑같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는 뭐야?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어떻게 이렇게 절이 올 수가 있어. 전치사 뒤에 절이 올 수 없으니까 저 자리에 although 자리에 despite 쓰면 안 되죠. 반대로 al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반드시 이런 절이 와야 돼. 비록 그들이 벌새들이 작지만 그들은 날 수 있어. up to 자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로 쓰였는데 부사일 때는 최대로 전치사일 때는 최대 뭐뭐까지 최대 54km까지 퍼는 라틴어 전치사야. 퍼 라틴어예요. 뭐뭐당 시간당 우리가 시속이라고 하지. 시간당 시속 한 시간에 최대 54km까지 날 수가 있어. 굉장히 빠르지. 그치? 작지만 이렇게 빨리 날 수 있어. 아까 뭐 앞으로 날 수 있고 뒤로 날 수도 있고 옆으로 날 수도 있고 가만히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참고로 얘들아 이게 다 부사인데 S 부사도 똑같아. forward나 forwards나 backwards나 backwards나 똑같은 거야. 자 이거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forward라는 단어 S가 안 붙으면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앞쪽의도 되고 앞으로도 다 돼. 근데 여기다 s를 붙이죠? 그럼 이때는 부사로밖에 못 써. 그러니까 부사로 쓸 때는 부사로 쓴 거 아니야. forward나 forwards나 다 되지만 근데 이걸 만약에 형용사로 쓸 때는 s를 빼야 돼. never도 마찬가지야. 참고. they, 그들은, 벌써들은 또한, 또한이라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삽입. 지금 장점의 열거잖아. 벌새들의 장점의 열거지.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한 이런 장점도 있어.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돼. 오리소는 추가적인 예를 갖다가 예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벌새들은 또한 탤런티드. 아까 기프트 할 때 있잖아. 기프트가 뭐라고 했어? 재능. 그치? 그때 기프트랑 같은 말은 탤런트 적어뒀죠? 그치? 탤런트랑 기프트랑 재능이야. 이름치고 똑같이 형용사가 돼. 재능 있는. 탤런티드, 기프티드, 재능 있는. 우리 뭔가를 잘하는 할 때 어떻게 했어? good, at을 붙였죠? 뭔가를 잘하는. be까지 붙이면 뭔가를 잘하다. 자, 똑같아. 이 good 대신에 talented, gifted가 재능 있는, 잘하는. 똑같잖아. be good at, be talented at, be gifted at.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at을 붙인 거예요. 벌새들은 또한 재능이 있어. 전치사고 stay는 동사니까 동명사로 붙였죠. 머무는데 한 장소에 벌처럼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벌처럼 한 장소에 머물러.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뭐 한다고? 이걸 뭐라고 했어? 하버라고 했죠? 근데 전치사 뒤니까 하버링 해야지. staying in one place like a bee. 이거 한 단어로 하버링이라고 한단 말이야. 벌새들은 또한 한 장소에 머무는 거에 재능이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죠. 자, 일단 이 문장이 삽입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장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인데,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인데 왜 도치가 일어났어? 직접 의문문이니까. 왜 이게 직접 의문이야? 의문사 절이 그냥 문장이잖아. 절 자체가 문장 아니야. 의문사 절이 어떤 문장에서 일부야. 주어 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어, 보어 자리에 있어. 그럴 때는 단접 의문문이니까 의주동이지만 이건 의문사 절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야. 절 자체가 문장이야. 일부가 아니야. 직접 의문이야. 그래서 주어동사가 도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이 문장의 위치 삽입. How is this possibl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일단 이 문장의 위치.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버링을 할 수 있냔 말이야. 벌새들은 다 앞에서 나왔었죠. flap their wings. 그들의 날개를 이렇게 퍼득여, 펄럭여. 날개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8이라는 숫자 유형으로. 그래. figure. figure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아서 숫자, 넘버의 뜻이에요. figure가 인물, 사람이란 뜻도 있고 어떤 형상이란 뜻도 있고 김연아 선수가 figure 스케이터잖아. figure, 그런 figure도 있고요. 숫자라는 뜻도 있고, figure가 동사일 때는 뭔가 이해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 이런 뜻이 많아. 그래서 숫자야. 8이라는 숫자일 때 figure 8 이렇게 하는 거야. 반대, 우리는, 그지? 우리는 8이라는 숫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는 숫자 8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색깔도 영어는, 우리는 노란색 그러죠? 영어는 어떻게? 우리는 노란색 그런데 영어는 color yellow. 빨간색을 color red. 컬러를 먼저 말하는 거야. 8이라는 숫자, figure 8, number 8, 우리 그 넘버는 많이 넣었잖아. 그치? number 7, 7번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야. 자, 명사랑, 그치? 요 8이라는 명사를 하이픈 연결해 형용사로 만드는 거야. 8이라는 숫자 패턴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날개 짓할 때 이걸 한 번은 뒤로, 한 번은 앞으로. 이걸 갖다가 막 빨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8자 모양이죠, 이렇게. 이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야. 날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갈 텐데 이걸 빨리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니까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벌새들은 8이라는 숫자 패턴 유형으로 그들의 날개짓을 할 수가 있다. 징그럽게 나오지. 지금 이게 몇 번째 나오는 거야? 한 여섯 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후 하나 있었고 다 위치죠? 선행사가 바로 뭐야? 8자 패턴이야. A figure A 패턴. 그리고 그건 8자 패턴이 and it 그냥 이게 안 되고요. and that 안 되고 앞에 and 붙여서 and 있지 안 돼.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8자 패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단수 동사 썼잖아.
주격, 단수, 단수, enables. 이 문장도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거의 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한 문장만 제대로 외우면 이런 거 다 당연히 다 할 수 있어. 자, 아까는 allow가 나왔었잖아요. 봐. which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승용법 which 다음에 allow 목적어 똑같이 돼 있잖아. which 다음에 동사만 allow 자리에 enable 썼는데 able 뭔가 할 수 있는 형용사 앞에 enable 붙이면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고 했죠?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인데 enable도 allow처럼 대표적인 5형식 동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해. enable 목적어 목적보로 뭘 쓴다? 투부정사 allow처럼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all을 부여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s에 붙인다고? enable지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가리키는 게 a figure a pattern, pattern,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enable라는 동사의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죠. 그치? 목적어고요. 짜잔! 목적보호 전에 뭘 썼다? to 부정사 썼다. to harbor. 투 빼서 그냥 하버 안 돼. 그리고 그것이 그 팔자 패턴이 가능케 그 새들을 공중에 체류하도록 가능케 한다. 거의 다 했어. 그들이 공중에서 공중 한 자리에서 체류할 때 머물 때 그들이 하버할 때 그들은 사용한다. 그들의 긴 혀를 어떻게 읽어? 텅. 통그 아니에요? 통그. 텅. 텅. 혀지. 아까 맨 처음에 그림 보였잖아. 쭉 이렇게 어? 쭉 혀를 내밀어가지고 어? 과즙 같은 걸, 꿀 같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긴 혀를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죠. 테이크. 취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취한다. 갖는단 말이야. 갖기 위해서. 스윗. 달콤한 액체. 과즙이지. 꿀 같은 거. 달콤한 액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꽃들로부터. 꼭 하는 짓이 꼭 벌어야 돼. 그래서 벌써야. Dear old witness. 자, 이 문장의 위치. 이 문장도 되게 잘 나와. 자, 여기 지금 다 벌써의 장점들이 나왔잖아. 그것들의, 벌써들의 하나의 유일한 약점은 벌새들의 발이다. 하체가 약해. 발이 약해. 그러니까 제대로 못 써 있어. 발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는 거야. 자, 단어 쓰기. 해송본 1학년은 서술형이 이렇게 서답 형태로 나오잖아. 한 단어 쓰기로. 위크니스가 약점이야. 약점. 이 문장의 위치에 장점만 얘기하고 좀 약점이 나온 거야. 그들의 하나의 약점이 있어.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발이 너무 약. 하체가 부실해. 그래서 잘 소리질 못해. 비카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위크니스가 약점인데 여기다 만약에 비카츄면 위크니스가 그대로 안 나오지. 써라 그럼 위크니스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만약에 비카츄론으로 오지선다에 나왔어. 위크니스가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같은 단어. 얘들아 약점이란 말 위크니스 말고 뭐가 있어? 약점. 약점 뭐 있어? 쇼트커밍 있잖아. 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쇼트커밍. 약점. 약점이란 말로 쇼트커밍, 위크니스 제일 많이 쓴단 말이야. 그 다음 디펙트도 쓸 수 있고요. 디펙트. 결함이란 뜻이죠. 결함. 결함. 폴트 뭐 이런 것들 다 결합.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야.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쇼트커밍은 알아두. 쇼트커밍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 쇼트커밍 단점이야. weakness, shortcoming, defect. 그들의 유일한 결점은 그들의 발이다. 문장의 위치에 접속사죠. 절이 왔으니까 because가 안 돼. 그들이 날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많이 날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앉아있질 않아. 계속 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체를 안 쓰니까 하체를 안 쓰니까 다리를 안 쓰니까 서있질 않으니까 퇴화가 된 거죠. 그들은 갖는다. poor 형편없게. poor의 부사야. 형편없게 developed 형편없게 성장된 그런 발들을 갖고 있다.
날기만 하니까 잘 안 앉아 있으니까 뽀로로에 보면 많이 앉아 있는데 해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거의 안 앉아 있어. 그들이 벌새들이 매우 많이 날기 때문에 그들은 형편없이 그렇게 성장된 발을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나온다. 야, 마지막까지 지겹게 나온다. 지겹게. 위치.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엔드잇이야? 엔드잇이 사람 중학교 1학년 내려가야 돼. 핏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풋의 복수야. 복수 발들. 그러니까 엔드데이죠. 요 위치는 엔드데이야. 위치 한 7번째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그것들. 형편없게 성장된 그런 발들이 네, 사용될 수가 없어. 자, 주어가 지금 뭐야, 얘들아? 이 동사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발이야, 발. 형편없게 성장된 발. 그러니까 비실비실 자란 발이란 말이야. 빈약한 발이야. 발이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발이 사용할 수 있어? 사용되어져야죠. 발이 어떻게 사용을 해? 사용되어져야지. 수동태 동사 써야 되겠죠? Cannot be used. Cannot be used. 일단 유점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더 중요해. 짜자자잔. 여긴 기본인 거고 여기 to of 있죠? 여기를 어떻게 내냐? To working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게 뭐가 달라? 자, 아까는 be used to 부정사죠. 여긴 be used to 동명사야. 엄청 중요한 거야. 자,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랑 to 동명사가 나올 때의 차이. 일단 이때 이 to는 부정사의 to야. 이때 이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예요. 전치사니까 동사가 올 수 없어서 동명사가 온 거야. 완전 다른 거 알지? 얘들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영어 1등급인 친구들은 이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영어 1등급이 안 된 친구들은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뭐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인 친구들 한 2, 3등급? 아예 처음 보는 것 같아. 공부 안 한 거죠. 자, 위에 거는 used가 어떤 의미가 돼? 이용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used가 이용되는 그런 뜻일 때에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 부의하기 위해 이용되다. 부의하기 위해 이용되다. 주어가 당연히. 근데 be used 다음에 to 동명사가 오죠? 그럼 이게 used는 이용되는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동명사니까 부의하는 것, 부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기억나니?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엄청 유명한 거야. Be used to 부정사랑, be used to 동명사랑. 자, 여기 to 부정사 써야지. 주어가 보니까 발이잖아. 그리고 그 발, 퇴화된 발은 걷기 위해 사용될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야. 반대로 얘가 계속 날다 보니까 발이 점점 퇴화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앉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날게 되는 거죠. 걷기 위해서 이용될 수가 없어, 발이. 근데 여기를 만약에 to walking 하면 어떻게 돼? 주어가 발인데 발이 걷는 데에 익숙할 수가 없다. 발이 걷는 데에 익숙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Be used to walk. 마지막 문장까지.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많죠? 2학기 때 저수령이 나올 수도 있어. 1학기 때가 예외적인 경우야. 자, 그리고 저수령이 안 나와도 이걸 외워두면 영어 실력이 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문법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Which view? 이때 위치는 뭐야? 의문 형용사죠? 관계 대명사 아니야? 우리 앞에서 봤던 위치. 위치 겁나게 많이 봤잖아. 그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 대명사였고 다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때 위치는 의문 형용사고요. 위치가 의문사로 쓰일 때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어떤 견해, 자연의 어떤 견해를 너는 더 좋아하니? 직접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분치되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두가 쓰인 거죠. 그치? 자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너는 더 좋아하니? 어떤 견해? 왜 위치 썼어? 자, 하나는 신화, 하나는 과학적인 설명이잖아. 신화랑 과학적인 설명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왜 선택 의문사 썼다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신화, 과학적인 설명 둘 중에 넌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which 써야죠. 저도 what 쓰면 안 되는 거야. which 써야죠. 저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정속사로 쓰였고요. 그 두 가지 사례들, 바오밤나무, 그 다음에 벌새, 그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얻을 수 있어. 개인
루즈의 반대말이죠. 인사이트. 인사이트이 뭐야? 통찰력. 이건 우리말은 번역하는 게 좀 더 그래. 그냥 인사이트 알지? 인사이트. 어? 두 가지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뜨루. 뭘 통해서? 보스라는 부사는 and라는 접속사랑 함께 상관 접속사로 쓰인다 그랬죠? 보스 A and B. 보스는 항상 and란 말 함께 쓸 수 있는 거야.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 목적어끼리 병렬된 거야. 보스 A and B에서 그 A하고 B 자리는 병렬돼야 되거든. 병렬됐죠, 목적어끼리. 네. 신화들, 과학적인 설명들 둘 다를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올도 나왔어요. 신화들이 팩트의 팩트가 명사잖아. 팩트얼이 형용사야. 사실을. 그걸 부사야. 자, 신화가 사실적으로 팩트면에서 부사죠. 팩트면에서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화는 demonstrate. 뜻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데모하다. 두 번째는 뭐야? 지금처럼 입증하다. 보여주다. 쇼의 뜻이야. 비록 신화들이 팩트면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화들은 보여준다. 창의성. 고대인들의 창의성, 조상의 창의성을 보여줘. 그리고 동사끼리 병렬, demonstrate랑 teach랑. 신화들은 보여주고요, 가르쳐줘요. teach는 수요동사를 쓸 수 있잖아. us가 간목, 그 다음에 variable address, 이게 직목. 귀중한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줘요. 신화랑 과학적 설명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자, 각각의 장점을 보여주기. 신화는 fact는 틀려. 하지만 창의성, 우리 조상의 창의성. 또 우리한테 교훈을 준단 말이야. 반면에 과학적인 설명들은 maybe less imaginative야. imaginative, 창의적인. 같은 말 뭐야? creative. 덜 인터넷, 덜 상상력이 있을지는 몰라. 해송고도 뭐 형용사 같은 거 쓰는 거 많으니까. 여기 뭐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쓰라고 하면 imaginative 또는 creative 똑같은 말에 써주면 돼. imagine의 형용사, imagine 상상하다죠?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tive, creative. 과학적인 설명은 시가보다 덜, less냐, 덜, 덜 창의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데이, 과학적인 설명들은 가르쳐줘, 우리에게. 아까 시가 우리에게 교훈을, 삶의 교훈을 가르쳐줬어. 과학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 어떻게 이해할지, 직접 목적어죠? 얘들아, 의문사는 투부정사와 함께 뭐가 될 수 있어? 명사가 될 수 있어.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 근데 절은 아니니까 이걸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야. 의문사는 절과 함께 아니면 지금처럼 투부정사와 함께 명사가 될 수 있어. 다른 거랑은 못 써. 의문사는 반드시 절 아니면 투부정사 요거하고만 함께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어? 명사절. 이걸 뭐라고 불렀어? 지금 명사구. How to understand. 어떻게 이해할지. What to understand 하면 무엇을 이해할지. 이렇게. 그죠? 모든 의문사는 투부정사랑 함께 이렇게 명사를 쓸 수 있어. 갈목이 us고요. 직목이 how to understand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할지. 자연을. 우리 주변에. 전치사하고 목적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지를 가르쳐준다. 이게 바로 과학적 설명의 장점이란 말이야. 아, 더럽게 길어, 씨. Next time! 거의 다 했어. Next time은 접속사야, 접속사. 자, 만약에 얘가 뒤에 절이 오면 접속사고요. 만약에 절이 없으면 부사로. 다음에, 다음에. 지금처럼 뒤에 절이 오면 다음에 S가 V하면 그 말이야. 다음에 여러분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나게 되면. 자, 여기 얘들아, 이건 참고인데 왜 V를 안 붙였을까? 인카운터란 단어는 만나다란 뜻이야. 우연히. 우연히 만나다. 명사도 인카운터야. 우연한 만남, 우연히 만나다. 이거 왜 안 됐을까? 이거 뭐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야? 다음에. 다음번에 네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나면. 아직 안 만난 거잖아. 미래일이잖아.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나게 되면. 어? 미래일이라면 미래시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오히려 틀린단 말이야. 왜? 여기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내용상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 시제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단순 현재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번에 네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직접 의문이니까 어떻게 너가 반응할래? 또 어떻게 반응할래? 위시판은 자동사야. 투입. 위시 뭐야? 자연의 경이로움에 어떻게 반응할래? 상상력을 가지고, 즉 신화를 가지고, 아니면 과학적인 눈으로, 아니면 과학적인 설명으로, 아니면 둘 다. 끝. 그.